우리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어려운 일이네. 절대적으로 그렇죠. 무슨 얘기냐. y는 4의 sin of x. 얘랑 y는 3의 cosine x.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할 거래요. 근데 이 문장이 계속 나오네요. y는 4의 sin 3x 의 그래프 위에 이미지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a랑 b가 그 범위라는 게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범위가 이렇게 써있잖아요. a 2분의 파이 b 파이라는 거 파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조금 답답한 건 뭐냐면 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 얘는 주기가 파이란 말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면 딱 애매하게 딱 떨어지지 않도록 애매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 sin 400이면 3분의 2 파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선생님 파이를 잡아볼게요. 넓게 잡읍시다. 파이 잡고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잡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걸 3등분해서 쪼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3분의 2 파이가 된다. 세 칸으로 쪼갠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쟤는,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쪼개야 돼. 여기가 3이야. 여기가 4야.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런 것도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첫 번째. 얘의 그래프를 보죠. 4에 사인이 상했으니까 얘가 사인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려줄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그릴 건데, 주위가 2파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걸 자르자고. 얘는 코사인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이제 여기까지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을 잘라야 돼요. 4분의 파이 여기도 4분의 3파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내려가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 한 줄이 여기 한 줄이죠.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교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점. 근데 얘네 둘이 x수가 만나는 점 하나는 a예요. a는 여기겠죠. 앞에 게 a지. 여기가 a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그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2분의 파이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가 b겠죠. 여기가 이제 4분의 3파이 콤마 0일 거고 여기 a는 3분의 파이 콤마 0이죠. 근데 질문에서 뭘 원했냐면 4 sin 3x 그러니까 노란색 위에 있는 점에서 결국에는 색깔은 하나도 없네. 파란색이 없네. 그냥 합시다. 결국에는 이제 이 둘을 이렇게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보자.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여기로 가도 돼요. 근데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여기니까 이렇게 자르시면 이 삼각형이다. 여기가 일단 얘기죠. 이해가 되실까요?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고요. 요 길이가 얼마야? 4분의 3파이에서 12분의 4파이에서 12분의 4파이를 뺄 거니까 적하니 12분의 5파이일 거예요. 높이는
2가 2분의 1, 15분의 5파이, 이렇게 되십시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선생님 분명히 그 가쁘다는 연습을 잘 해놔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안 되면 거의 망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프 마찬가지, 가쁘다는 마찬가지. 한 번에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한 번에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해볼까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코사인 세타죠. 여기 밑에가 그럼 세제곱이겠죠. 이렇게 세타 내리고 제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위로 세울 때 여기로 가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 빼기. 여기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2분의 3파이 이쪽은 이렇게 올라갔죠? 코사인이니까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사인 파이 플러스 타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죠? 탄젠트면 어차피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여기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분의 1에다가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얼마예요? 1이죠? 1이의 마이너스입니다. 자, 요거 가시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입니다. 얘가 이 넘어에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주시면 되죠. 요게 바로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교수 선생님이 각변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의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되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인데 어차피 2파이면 상관없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죠. 앞에는 1 하고 더하기 됐죠. 자, 여기가 네, 제곱이죠. 2다 1네 아프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17번으로 가죠.
저게 이제 10개 있으면 10등분 10등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P1 P2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바로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Q1, 여기서 바로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Q2 이렇게 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P의 9인가요? 아 그래요. 10개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밑을 내리면 여기가 Q 이게 결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분은 안진 자평평면의 기는 원에서 안진림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각이 세타라고 하면 여기에 콤마 y라는 상황에서 사인 세타가 r분의 y이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뭐 길이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평한다고 했을 때 x 자체가 뭐라고요? 네, r의 코사인 세타. y 자체가 뭐라고요? r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길이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보면 반지름이 1인 4분 너지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1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길이. 이 길이는 뭐가 된다? 네, 사인 세타가 된다. 이 길이는요? 네, 사인 2세타가 된다. 그래서 1분에서 원하는 식은 이거죠. P1, Q1의 제곱 P2, Q2의 제곱 P3, Q3의 제곱이죠. 그래서 아홉 번째까지 이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거는 뭐라고 해요? 그냥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2세타 사인 제곱 3세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제곱 9세타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간편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저 위에 보면 10개 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인 2세타라는 적은 사인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빼는 이것 때문에 이 입장을 잘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변환되는 거니까. 그럼 요게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의 2세타에다가, 사인 제곱의 8세타를 1이 되는 거. 사인 제곱의 3세타에, 사인 제곱의 7세타로, 같은 방법으로 1. 사인 제곱의 4세타, 사인 제곱의 6세타도 같은 방법으로 1이다. 하나만 키웠죠? 네. 사인 제곱의 5세타가 있어요. 10개의 세타가 2분의 8이기 때문에 5세타는 4분의 8이 되고,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랑 되실까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얘기죠. 뭘 물어봤냐면, OQ1의 제곱. OQ2의 제곱. 그래서, OQ9의 이걸 물어봤어요. 이번엔 이걸 물어봤잖아요. 요게 얼마야? 라는 건데,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거 코사인 세타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요 길이는 얼마야? 코사인 2세타. 그래서 얘도 네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2세타, 코사인 제곱의 3세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9세타를 넣어요. 코사인 9세타라는 게 코사인의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빼는 거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풀면
얘는 2분의 2가 되죠. 근데 이렇게 더해도 되잖아요. 얘네들이 더해도 9가 될 거니까. 그래서 빼도 2분의 9가 된다는 걸로 풀어서 상관없어요. 441번인 것 같아요. 41번 볼게요. 요건 무슨 얘기냐? 요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지금 무슨 417번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변형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자,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선생님 뭐라고 했죠? 이거? 세타가 얼마라고요? 2라 2라 2죠.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2라 2가 될 것이다. 언제요? 둘레가 일정하고 넓이가 최대다. 그럴 때는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그 세타일 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진 세타 값이 누가 더 크냐? 어떻게 돼요? 자, 일단 그려볼게요. 요게 사인, 파이. 여기 L. 그래서 코사인이 요렇게. 그려보죠. 단진체는 1일 때 1이니까 이 정도 찍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2분의 8.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하냐면 2를 한단 말이에요. 2단계, 2단계. 2라는 뭐보다 커요? 파이가 이렇게 상관사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2분의 파이면 1.57 이렇게 갈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좀 더 잘게 쪼갤까? 3분의 2 파이면 얘가 2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고? 여기가 3이면 2잖아. 내가 3점을 쓰잖아. 2보다 크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파이보다는 클 것이고 3분의 2 파이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런 얘기. 네? 3분의 2 파이를 잡으시면 돼요. 3분의 2 파이한테 좀 물어봐. 사인 3분의 2 파이. 얘가 제일 크겠죠. 3분의 2 파이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가 크냐 코사인이 크냐만 확인하면 돼요. 어차피 이 라인에서 한 이 정도가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 라인을 3분의 2 파이를 잡았다면 이 바로 옆에가 2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얘는 됐어요. 얘는 아무 어차피 양수니까. 이게 그게 문제라고. 자, 탄젠트 3분의 2 파이 얼마예요? 얘 마이너스 2 3이에요. 맞죠?
현재 3분의 파이가 몇 3입니까? 대칭이잖아. 당연히 약간 더 크죠? 이걸 드릴까? 네? 그러니까 세타로 잡아도 더 벌어질 테니까 사인 세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 세타가 되겠죠. 범위 잡아서 돼요. 범위 잡아. 그래프만 잘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잘 봐야 계속 445번 보죠. 사인 제곱에 3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인 제곱에 80도, 사인 제곱에 90도까지 갑니다. 어차피 얘는 1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섰던 것처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얘를 더하면 이렇게. 자, 사인 제곱에 10도에다가 사인 제곱에 80도를 할 거예요. 여기서 사인 제곱에, 사인의 80도는 사인에다가 90도에서 10도를 뺄 거란 말이야. 2분의 파이만 세타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코사인 10도가 돼. 여기 들어가면 또 뭐가 돼요? 1.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에 20도에 사인 제곱에 70도를 해도 1일 거예요. 그러면 사인 제곱에 30도에 사인 제곱에 60도를 해도 1일 것이고 사인 제곱에 40도에 사인 제곱에 50도를 해도 1이에요. 여기 딱 떨어지죠? 근데 얘가 남죠, 얘가. 얘가 남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90도는 1일 테니까. 근데 나의 왜 이렇게 다들 난리 났어 지금? 자, 코사인 제곱 10도. 그냥 코사인 10도예요. 코사인 10도. 여기는 그냥이야. 제곱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코사인 170도. 코사인 180도. 이게 얼마냐? 이게 비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일단 제껴요. 놔둬요. 여기서 코사인 170도를 여기 쓰겠다는 거죠. 코사인 180도 빼기 10도로 쓰겠다는 거죠. 파이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10도가 돼요. 그럼 얘랑 더 없어진다. 얘들아, 정신을 차려보지 않으면 코사인 170도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 이냐. 난리 났네. 자, 코사인 160도도 코사인 180도 빼기 20도가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2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네, 코사인 20도에다가 코사인 160도를 더하면 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코사인 30도에다가 코사인 150도를 더해도 0이 이렇게 쭉 가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데가 어디야? 그치. 마지막에 코사인 80도에다가 코사인 100도까지 하면 딱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남았어? 코사인 90이랑 코사인 180이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90도에다가 코사인 180이 남는 거예요. 어차피 얘 0이잖아. 얘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무슨 뜻이지? 다 지금 잘 때가 아니야. 한진 5도에다 한진 10도에다 한진 15도에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한진 80도 한진 85도까지 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자, 여기 답변 아니에요. 얘랑 이렇게 줄이고 곱할 거고, 이렇게 줄이고 곱할 거예요. 탄젠트 85도랑 얘가 탄젠트 90도에서 5도를 뺀 거니까 탄젠트 5도 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랑 곱하면 1. 마찬가지로 탄젠트 80도에다가
얘가 탄젠트 90도에서 10도를 뺀 거니까 얘가 탄젠트 10도분의 1이 됐어. 근데 둘이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계속 곱해서 1에 대한 사실을 아는데 중간에 또 뭐가 나와요? 45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탄젠트 50도가 탄젠트 90도 빼기 40도라 탄젠트 40도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곱해서 1 한다는 걸 알았는데 얘가 남는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도 1이잖아요. 여기 자, 이거는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리면 잘 케어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꼭 잘 해보시고요. 493번으로 갑시다. 안 되겠다. 요거 풀기 시작. 493번 풀고. 지금 다섯 명이 앉아있는 세 명이 막 그러고 있고, 분명 세 명이. 정신 차리세요. 493. 자, 함수 fx가, a에, sin 1 플러스 c 하고, 더하기 d 형태. 요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 c, d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a가 양수, b가 양수, 내가 얘기했죠? c가 이 범위에 들어가야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가에. 자, 주기가 파이다 라고 했어요. 주기가 파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성질상으로 봤을 때 여기 b가 있잖아요. b가 양수란 말이에요. b분의 2파이가 파일 되니까 b가 2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 항수 fx는 뭐라고요? x는 6분의 파이에서 최대를 갖는 조금 두고 볼까요? 다 f(x)의 최소는 마이너스 1이래요. 자, f의 2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더니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래프의 배형을 잘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럼 일단 b를 알았으니까 f(x)를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a의 사인에 bx c 플러스 d 형태가 근데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넣었대요. f의 6분의 파이 넣어봅시다. 얘는 a의 사인에 뭐야? 이게 되죠? 3분의 파이 플러스 c d 이때가 최대 잠깐 두고요. 최소는 그럼 어떻게 구한 거죠? 최소는 이 함수 시계에서의 최소는 범위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범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부분 결정이 되죠.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할까요? F의 2분의 파이를 넣을게요.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넣었으니까, A의 사인에, 파이 플러스 C 범위. 뭐예요? A의 사인 C가 나오고 더하기 D가 2분의 1이다. 어? 마이너스죠? 파이 플러스 10. 자, 이제 우리는 요걸 가져와서 여기가 최대다라는 걸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기다 3분의 파이를 더해요. 여기.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플러스 C. 자, 얼마예요? 6분의 5파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범위 내에서 얘가 최대가 되게 하는 얘 값은 2분의 파이예요. 그래야 얘가 A가 양수로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C는 6분의 파이. 됩니까? 그럼 이제 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얘를. 이렇게. 사인 2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A.
곱하기 t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a 곱하기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2분의 1에 a가 2분의 3이 돼서 a는 3 d는 2 다 기억했어. 기억했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근데 요 안에서 해결하면 웬만하면 다 틀려요. 이거는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여야 됩니다. 이런 거 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잠 좀 깼어? 계속 해도 돼? 잠깐 쉬었다 자. 탄젠트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4분의 8 넘어갔기 때문에 사인 1이 크고 그 다음에 코사인 1이 큽니다. 돼요? 아까 2도 조심하시고 그래프 상에서 쟤네가 어디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다음 370. 370번이에요. 함수의 fx가 다음 조건만 노출시킵니다. 각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의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파이를 하는 게 fx다. 주기가 파이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나예요. 범위가 만약 걔 여기까지냐 fx는 얘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4 이 범위면 fx는 마이너스 사인에서 x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얘랑 y는 파이분의 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될 거예요. 일단 파이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입니다. 여기가 파이라는 거예요. 2분의 파이까지는 질문, 요거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요? 4로 나눴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선 보통 할 때 앞에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 그려 여기서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사인. 근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만나야지. 이렇게. 네. 그럼 이 네 칸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한쪽만 그려도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파이, 2파이. 그러면 또 이렇게. 좁아졌다. 여기. 근데 거기 보면 얘랑 얘가 지나가는 걸 봐야 돼. 여기 괜히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그리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됐나요? 그럼 좌표를 잡으시면 돼요. 이제. 어디? 얘가 파이일 때 1을 지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파이일 때 이거 있나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쇼 지나가면 되죠. 네. 하나를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기 있어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풀 수 있는 문제. 371번 보자.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자, 이제 약간 가우스 형태의 그래프인데 계속 똑같은 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똑같은 값이 결정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인데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와서 비어있고요.
자, 여기가 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파이. 여기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3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마이너스 2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반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얘가 와인을 해야 돼요. 근데 gx라는 애가 코사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뭘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본 거야. hx가 g에다가 fx를 합성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코사인 fx를 한 거지. 그래요? 될까요? 그러면 생각해봐.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 여기 y는 x가 있잖아. 여기가 파이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그냥 x를 여기까지 넣었다고 쳐. 그러면 hx는 뭐야? hx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요 범위에서. 저 범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자, 여기가 파이야. 또 똑같이 들어가지. 0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hx야. 이 범위일지 괜찮아요? 네. 이 범위면 fx도 딱 이 범위거든요. 이 범위거든요. 이렇게 되겠지. 똑같이 집어넣는 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아? 그럼 내가 만약에 파이부터 2파이를 넣어도 얘랑 똑같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 또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갑니다. 파이부터 3파이까지 또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파이까지 얘도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안 들어가고 이런 형식입니다. 계속 역시 반복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제 질문을 볼까? 기억. hx의 주기는 파이인가? 맞죠? 파이씩 잘라서 똑같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늘.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아니지. 여기다 기억이 있어, 지금 마이너스 1. 최소값이 없죠.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조심해야 돼. 자, h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그럴리가요. 얘는 대칭이 없죠. 없나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요즘 대칭. 요즘 대칭이 돼요? 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 되셨나요? 381번 이것도 아까 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프를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 진짜 많이 그려야 돼. 엄청 많이 그려야 돼. 자, 그림과 같이 접해평면 위에 단위 원의 둘레를 10등분하여 각 분점에 각각 1,0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려가지고 자리를 잡았죠. 10개 등분한 거니까 잘 잘라야 돼. 여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P1.
이게 내가 알기로는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지. 이거 사용하면서 무얼 풀려하라는 얘기냐? 그걸 보면 자, 이걸 해달래. 다음 사인 세타. 이거 달라 그런 거지. 코사인 세타. 여기 사인이 있어요. 코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맨 끝까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어. 그냥 심플하게 하자고요. 사인 게임 뭐야?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코사인 게임 뭐야? 대신 계산하는 방법은 달라요. 자, 영상 어떻게 하냐. 영상 중요한 건 뭐예요? 10개지. 그러면 얘가 이거죠. 그리고 또 얘가 이거죠. 맞아요? 저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사인은 이렇게 사는 사인 세타랑 사인 두 세타를 보면 왜요? 사인 두 세타라는 게 사인 2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사인. 여기가 몇이냐? 마찬가지로 사인 2세타가 사인 8세타를 해도 0. 왜요? 네. 사인 8세타가 사인 2파이에서 2세타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2세타가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이렇게 모아서 온 거니까 결국에 사인의 4세타에다가 사인의 6세타가 0일 거고 사인의 5세타가 남죠. 저기 5세타가 얼마라고요? 파이잖아. 얘도 0. 근데 여긴 0이죠. 코사인은요? 얘랑 하면 안 되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7세타 코사인 3세타 코사인 8세타 코사인 4세타 코사인 2세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5세타. 그럼 뭐야? 보세요. 코사인 6세타 코사인 파이프가 세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코사인 파이프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래요. 0. 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얘가 마이너스이죠. 전체 답은 마이너스. 이게 결정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그 얘기 얘기했죠. 뭐라고 했냐면 사인은 이 높이라고 했다는 거죠. 네, 여기 좌표랑 이쪽 좌표랑 똑같거든요. 부호가 다르잖아요. 텀 없어지는 거. 코사인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면 요거래요. 근데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부호 반대 방향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파이프스타. 그렇죠. 대신 가요. 이런 얘기.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겠죠. 387번으로 봅시다. 얘는 뭐를 풀어요? 분수함수겠지. 분수함수의 그래프 또는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380. 자, 함수 y는
sin x 마이너스 2. 3에 sin x 플러스 1인데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냐. 그럼 우리는 뭘 하냐고? 치환을 하죠. sin x p를 치환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y는 t-2분의 3t 플러스 1이죠. 덜어내긴 해야겠죠. 하고 플러스 what? 7. 그래서 t-2분의 7 플러스 3 형태가 됩니다. 자, 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다 그릴 필요 없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지? 2 3 앞에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좌표만 잘 잡으시면 되죠? 0 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 무슨 짓을 하자고? 잡으라고. 좀만 더 안쪽으로 들어볼까? 이렇게. 그래서 어디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대를 자르고 요거부터 요렇게만 자르면 되죠. 돼요? 어차피 이 몸이에요 지금. 집어넣으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여기가 3분의 1. 그거밖에 안 올라가. 괜히 이거 올리네. 여기가 3분의 1. 여기 최대. 여기 최대. 최소는요? 1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하니까 마이너스 4 얘가 소가 그만 잘 그리시면 괜찮을 겁니다. 391번 볼게요. 이렇게 다 어려운 건 없고 이렇게 다 기본적인 걸 물어봐요. 문제 보니까 또 많이 어렵다는 얘기고 어려운 걸 받았다는 얘기가 391번. 자, 범위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방정식 2의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으로 할게. 여기에 모든 근의 합. 근을 구해달라는 거죠. 해볼까요? 자, 여기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바꾸면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하고 2가 나오니까 플러스 1이 없네. 한 번 더 쓸까? 문제가 잘못 적은 거 같은데. 어? 잘못 적은 이제 너무 쉽다 했다. 미안.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를 이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풀면 되죠. 코사인 누구세요?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죠. 따라서 코사인 x가 0 또는 코사인 x랑 사인 x랑 같은 데 찾으시면 돼요. 어디서요? 한 줄이에요. 그럼 뭐 여기 있는 거 x가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가 되죠. 이건 이 그래프를 이제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데이터. 까먹지 말고 여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여기 답이 되죠. 자, 이리로 갑시다.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마 많이 못 펴볼 거야. 지금 보니까 저기 영상 듣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아마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안 푼 사람들이 있고. 아 근데 저게 걱정이다. 벌써 나는 기말이 없으면 이게 필수까지 안 들어가면 기말 가면 진짜 양 장난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는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안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이제 삼각함수 정원까지만 들어가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가 되게 어려워요. 중앙선 엄청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참, 그러니까 작은 양에서 약 문제를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함수, 오가함수에서 어려운 게 많이 나오겠죠. 지수로그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각별하게 안 나오니까 그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38번 문제. 네, 다시 얘기하지만 삼각함수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질문을 받을게요. 토요일 날. 토요일부터 이제 시험 봐요. 자, 이 세타랑 다 세타가 동경이 X축 대칭이래요. X축 대칭에 대해서 이때 모든 세타의 크기의 화분입니다. 거기가 각이 이렇게 써요. 요 사이. 그러니까 3, 4분면과 4, 4분면이죠. 괜찮아요? X축 대칭 기억이 안 나면 해야지. 만약에 어떤 알파에 대한 동경, 베타에 대한 동경이 X축 대칭이다. 이거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원래는 0이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쓴다고? 몇 바퀴 차이 날 거예요. 여기 이제 X축 대칭. 안 되면 그리라고 했어. 그럼 더 해요. 2세타. 더하기 4세타가. 2m파이죠. 세타가 3분의 m파이. 숫자를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3분의 m파이가 파이보다 크다. 2파이보다 작다고 하면 n이 4하고 5가 나와요. 즉, 3분의 4파이랑 또는 3분의 5파이. 하시면 되겠네요. 50번 물어보세요. 자, 활용 문제가 좀 어렵죠. 그 뒤에 사인 코사인 법칙 가서도 어렵긴 한데 그 전에도 이미 그래프 사용하던 거 아니면 정의를 사용할 때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50번.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하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8, 30도의 유채꼽이 있어요. 5에 1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AB 위에 점 P에 대해서 PA를 지름으로 하고 O, D에 접하는 반원을 C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자르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C, P, A. 이렇게 결정된다고 합시다. 될까요? 그러면, 부채꼴 O, A, B의 넓이를 S1. 이 녀석, 이 반원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 빼기 S2가 얼마야? 여기 질문. 자, 중요한 건 뭐죠? 일단 S1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6분의 8이에요. 그럼 뭐 S1은 쉽죠. S1은 2분의 1 4의 제곱하고 6분의 8이 맞나요? 그래서
3분의 4파이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치?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포인트죠. 그걸 알아야 뭐 4, 단원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잘라요, 중심에서. 여기가 R이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딱 내릴 수 있죠. 이렇게 직각. 접하는 점이니까. 접선이냐고.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R이거든. 맞지? 그럼 얘가 2R이겠지. 맞아요? 그럼 3R이 4예요. 30도, 60도. 1대, 2대, 6대,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R이 3분의 3입니다. 3분의 S2는 2분의 1의 반지름이 2번이니까 3분의 4에 제곱하고 이거겠죠. 근데 여기 푸시면 됩니다. 계산해서 빼세요. 그 다음에 55번. 55번 볼게요. 이게 거꾸로 됐지. 우리가 알기로는 아까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가 16일 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넓이라는 게 뭐잖아요. 2분의 S, 16이 2분의 1의 R, L이 두 개. 그래? L이 뭐예요, 그럼? L이 R분의 32죠. 자, 우리가 둘레라고 하면 뭘 생각할 수 있죠? 이 R 더하기 L이죠. 이렇게 생겼거든. R, R, L.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가 2R 더하기 R분의 32를 하는 거죠. 뭐 생각나야 돼? 32죠. 아니, 원래 크잖아요. 그러면 2에 2R에 R분의 32. 그럼 뭐야? 64니까 8 나와서 16이 되세요. 언제야? 얘들아 잘 봐. 언제야? 2R이 2R이 R분의 30이랑 같을 때 R의 제곱이 16일 때 따라서 R이 뭐일 때? 4일 때. 그럼 넣어봐요. 보다가 둘레가 16인데 얘가 8 플러스 A죠. 플러스 A 8이야. 이때도 세타가 2야. 기억나? 옛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넓이가 일정할 때, 아니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값일 때 라디안 이거였어. 반대,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최대값일 때 뒤에야. 거꾸로 입장이 바뀌었잖아. 둘레가 일정, 넓이가 최대. 근데 여기가 일정하면 여기가 최소겠지. 반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라디안은 똑같다. 이래. 안 바뀌어요. 선생님 맨 처음에 저거 설명할 때 얘기해줬어. 나 교과서에 누군가는 적어놨을 텐데 모르겠네. 아니 이게 구한대지 뭘 이렇게 올려봤지. 75번.
이렇게 자 봅시다. 자, 뭐가 빠져 있어요? 사인 테타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에다가 사인 테타 플러스 코사인 테타에다가 여기다 갖다 1 하나 적어줘. 1 붙여도 상관없잖아, 그치? 사인 4제곱 테타 플러스 코사인 4제곱 테타는 하고 쓴 다음에 사인의 n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n a 코사인의 n제곱 세타가 되니까 이 일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어요. 합차니까 n8이겠죠? 77번으로 갑시다. 지금 이건 봐야 되지 않나? 이건 앞부분인데? 그래도 전인데? 후쿠이나 되네? 77번 무슨? 있어야 되는데. 아, 77번 조금 따라가봐요. 77번 좀 따라가봤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요. 끝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끝점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3에 여기에다가 3에 마이너스 이거에 최소값을 구한다는 뭐 그나마 추리가 있는 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건 빅한 바퀴는 뭐가 문제다? 중간에 생략하는 게 많아요. 스킵돼서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망합니다. 자, 거기서 뭘? 3 플러스 2에 사인 제곱 세타를 T로 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T 플러스 하고 여기 뭐가 왔죠? 그럼 얘는 못 따라가는 얘기예요, T로.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쓸까요? 뭐 사인을 바꾸셔도 되고 2의 사인 제곱 세타는 t-3이죠. 괜찮아?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어요. 얘로 이게 2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도 t-3이죠. 이렇게 바꿨지? 그럼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t-5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 3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뭐예요? 그렇죠. 이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뭐 있냐면, 써있나? 써있다. 자. 요 범위에서요, 얘가 t예요. 얘가 t는 항상 3보다 커나 맞죠? 왜? 얘가 작아봤자 0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t가 3보다 큼으로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가가 t-1이죠. t-1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저게 왜 필요할까? 라고 봤는데 제가 이제 적어요. t 플러스 t-2분의 1은 희한하게 갑자기 집어넣죠. t-2 더하기 t-2분의 1하고 더하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2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랑 뭘 하겠다는 얘기죠? 양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산수기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산수기 하네. 2에부터 t-2분의 1 더하기 그래서 얘가 4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시가 뭐일 때냐가 중요한 거. 오케이? 그렇잖아요. 시가 뭐일 때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야? 등호는? 시가 7이요. 여기 등호는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따라서 T는 3밖에 안 돼요. 왜요? 1이었어도 되는데 1이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t가 3이라는 얘기는 얘가 3 플러스 2에
사인 제곱 세타인데 얘가 2 된다는 건 따라서 사인 세타가 0이라는 얘기죠. 이게 또 생명적인 겁니다. 이게 나겠지? 이게 나겠지? 아, 네. 이게 나겠죠. 네, 여기 써있고 그 다음에 흥참 또 생략이 있어요. 세타가 언제냐 라고 했는데 봐봐, 저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사인 세타가 0인 때는 8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가 그래서 답입니다. 은근히 산수기하고 많이 쓰이죠. 78번 그죠? 얘 되게 유명한 이거 저번에 한번 풀지 않았나? 어디 찍었지? 교과서였나? 아, 시너지였나? 그래서 한번 푼 것 같은데 잘 그렸는데 0 같지가 않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선을 그릴 것 같죠. 여기가 O, 여기 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대접하는 원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대접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R2, 여기 반지름이 R1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지금 코사인 각 여기 P 각 BAP 에 대한 값이 5m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BAP가 이걸 세타라고 보면 여기가 세타죠. 육각에 대한 길이가 5m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죠? 그럴 때 반지름 두 개 있고 이게 얼마야? 물어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우선 여기가 중심각이니까 얘 주변에서 2세타잖아요. 여기서 아예 그냥 각을 쪼개버려요. 중심이다.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그리고 얘네들이 평행하죠. 괜찮아요? 동의각 때문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됐죠? 여기가 1이지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사인 세타. 이 부분이 그럼 2R2에다가 사인 세타를 더하면 얘가 1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따라서 R2는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그랬어요? 여기는요? 여기서 선을 딱 내리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R1이죠. 이게 그럼 얼마냐면 이게 1 마이너스 R1이죠. 돼요? 그리고 얘가 R1이죠. 사인으로 가? 그렇지. 요거면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이렇게. 5분의 4? 5분의 3. 어차피 얘가 미니까.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1-R1분의 R1이다. 이거분의 이거 되니까. 네? 얘가 얼마라고? 5분의 3. 이렇게 풀면 5의 R1은 3-3의 R1이고 따라서 R1은 얼마야? 8분의 3? 여기 있죠. 여기 딱 보면 얘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R1 아주 다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86번으로 봅시다. 도형은 방법이 없어.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처음 생이 부형이 아니야.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고 하셔야 되는 거. 86번. 자, 바다라고 보이죠? 해보죠. 3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4의 탄젠트 세타를 한 게 잘해요. 이럴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그려놔. 양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세요. 전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요. 그렇게 되죠. 곱하면 3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의 사인 세타 4의 코사인 세타 넘기면
되겠어? 오, 어려운 걸 빠지는 느낌. 여기까지 큰 손에 누가 없을지. 123번입니다. 자, 그레이가 같이 주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이 있어. 여기서 이제 세타를 잡고서 찍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여기가 세타. 여기가 마이너스 1, A. B, 1. 여기가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Q가 있는데, 중요한 걸 잘 읽어보죠. 자, 저게 세타고요. 이게 반지름이 1, 1이에요. 근데 여기서 PQ의 길이를 항상 3이 되게 잡았어요. 이건 항상 3이거든요. 3되게 잡았어. 그랬을 때 Q의 X좌표가 여기 X좌표가 최대가 되게 하는 사인 작업 세타 값을 알았냐? 자, 여기가 2잖아요? 여기 직각이죠. 무조건. 그러면 PB의 길이가 2의 사인 세타예요. 이 부분에 이거 이렇게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BQ의 길이가 3-2의 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 사인 세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세타예요. 이거 분에 이게 사인이라서 이 사인 세타가 되네요. 여기가 이 코사인 세타일 거고요. 자,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럼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거 생각해.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h라 할게요. 그러면 b이 h의 길이에요. bq에다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부분이 이걸 됩니다. 돼요. 그래서 BQ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3-2의 사인 세타에다가 얘가 또 사인 세타예요. 되셨나요? 다시. BQ가 6인 건 알겠죠? 요게 3인데, 얘를 빼서 6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죠? 막꼭지가. 이거 삼각형에서 내가 이 길이를 구하려면 BH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BH의 길이는 이거 분의 이거 테니까 여기에다가 코사인 여기 오죠. 그러면 여기에 좌표의 최대 값은 우리가 F세타라고 하죠. F세타는 또 이게 될 거예요.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3의 사인 세타에다가 여기 동안에는 여기 잡혀있는 거야. 이를 잡혀야죠. 여기 가서 여기 가야 잡혀지. BH가 유한 거 아니잖아. 물론 BH 길이가 제일 길 때가 유저표가 제일 길긴 해요. 근데 우리가 1을 더해줘야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이거 구할 거니까 그냥 풀어도 돼. BH가 최대인 거랑 이거 최대인 거랑 똑같아. 그렇지 않아? 어차피 여기서 쳤잖아. 여기서 쳤구나. 얘가 최대인 거랑 똑같아. 근데 이제 정답을 원한다면 이거. 자, 여기서 사인 세타를 키우면 시간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P가요. 거기 보면 세타가 여기만 있어요. 요 안에서만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사인 t, 사인 세타, t는 범위가 이렇게 되죠. 맞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1을 묶었을 때 t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고요. 얼마냐? 맞지? 저렇게 묶은 거. 마이너스 2분의 3t니까. 16분의 9인데 더하기 8분의 9. 1이죠. 그러면 언제? t가 4분의 3일 때. 근데 얘가 사이즈 될 때. 다시 끝났죠. 16분의 9. 많이 들어갔다네. 범위를 잘 잡아주시는. 그렇죠. 이게 2차라서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꼭지점이기 때문에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도형도 이용하고 함수도 이용해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141번. 3분의 4파이죠. 괜찮으세요? 그냥
그냥 우리가 아는 걸로 가는 거야, 얘들아. 왜?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b분의 2π예요. 여기서 x는 뭐겠어요? 그렇죠. 3b분의 2π 또는 3b분의 4π. 그러니까 여기가 3b분의 2π이고 여기가 3b분의 4π라고. 그리고 이 길이는 b분의 2π. 미지수로 가야 돼요. 방법이 없다고. 그럼 저 넓이는 이렇게 보이겠죠. 2분의 1.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3분의 b의 2π. 그럼 b분의 2π. 자, 높이. 높이. 3이죠. 얘가 6π. 그러면 여기는 2랑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여기가 3b분의 4π. 맞아요? 그죠? 이게 3분의 3이 되니까 거기다가 3을 곱한 게 6파이 약분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B가 3분의 2가 되죠. 가보겠습니다. FX는 이의 모든 세 합 구할 수 있죠? 이 정도. 네, 일반 강사 나온 거죠. 그냥 코사인에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걸로 계산한 거예요. 174번 볼까요? 저번에 한번 했죠.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그냥 답변하는 풀면 풀어 쉬워. 근데 답변하는 아닌 거를 풀면 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했죠. 답변하는 풀어도 돼요. 답변하는 풀어도 되는 사실적이 있고 활용이니까 그래프 활용이니까 지울게요. 자, 이거는 답변을 풀면 금방 나와요. 답변이 아닌 걸 풀면 죽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거 구해야 돼. 이 넓이를 저랑 같은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세타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사공면에 가겠습니다. 원하는 걸 풀어보자고요. 자, 저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각형에서 여기 이만큼 되는 부채꼴을 빼버리면 맞아요? 빼면 자, 잘 보시면 요 성분이 하나 있다. 성분이 이렇게 하나 있죠. 여기가 직각이. 자, 여기 적혀 보게 뭐라고 하죠, 선생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괜찮아요? 어차피 이 길이는 1이야. 맞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1이야. 여기 1이고, 여기 2분, 하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요 길이는, 높이는, 탄젠트 하이 마이너스 세타야. 맞죠? 이 부분은, 이 부분. 괜찮습니까?
중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탄젠 센터예요. 근데 미안한데 얘가 양수입니다. 탄젠 센터가 음수인데 맞죠? 그거를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부 그래서 높이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쟤를 하나 더 그릴 테니까 보세요. 여기 있는 걸 여기 하나 더 그릴 텐데 이번에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나는 지금 이 길이 필요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예요. 여기가 1이라고요. 방금 얘기했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타라고 이렇게. 이 길이 얼마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타 분의 1입니다. 왜요? 이거분의 이게 코사인이에요. 빼기 어려운 거야. 안 되면 요 길이를 k라고 잡죠. k라고 잡아.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k 분의 1이잖아. 처리 받고 이거잖아. k. 바로 이게 돼야 돼요. 따라서 k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1.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 분의 1. 그래서 요 밑변의 길이가 사인 세타 분의 1. 그럼 이 넓이는 다 보겠어요. 이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이 넓이가 사인 세타 분의 1이고 높이가 마이너스 탄젠 세타. 약분하면 얘기 그래요. 갑자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코사인 코사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1입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게 되죠. 그냥 그렇네. 됐죠? 윤석이 이거냐? 외곱이네.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없고 반칙은 1이라고. 이거죠. 2분의 1에 파이 마이너스 10. 이게 답이. 그래서 저기에서 저걸 빼면 됩니다. 잠깐만. 계산은 뭐 잘못했니? 2분의 1 사인. 여기 근데 왜 2분의 파이 빼기 싫다. 이거야? 아니요. 이건 뭐야? 아니요, 저기 밑에. 저 K가 분모에서.
퀴즈 좀 볼게요. 아, 네. 시험 좀 수업 끝나고 얘기해. 아니, 이따 할 수 있어. 기다려.